지금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시킨다. 기분 좋아. 야 수희야. 네. 아우 무슨 조개구이 집인데 원피스 뭐야? 그러니까. 야, 이거 제니가 맥갈라에서 입은 원피스잖아. 어때? 진짜? 아 됐어. 야 무슨 우리가 연예인 옷을 그렇게 따라 입어. 우리 그냥 일반인이야. 야 뭐 맥갈라? 응. 너 그냥 막걸리나 마셔. 그래. 야 뭐 허리에 뭐 차량용 방향제를 달고 왔어. 그래. 석고 방향제. 아니 난 솔직히 이런 거 찬성이야. 그래? 네? 왜냐면 나 뉴진스 하이보이 카고 바지. 내가 카고 바지 이거 따라 사니까 나랑 너무 잘 어울리지. 진짜? 하하하하 바보. 그냥 하악질하는 사람 같아. 어? 그래, 그리고 그냥 대봉산으로 등산 가는 사람 같아. 그래. 아, 됐어. 야, 뉴진스 그런 거 따라하면 우리 뉴진스에 돼.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연예인들 따라하고 있어. 나이 미쳤다. 어, 야, 너 갈매기가 요새 똥 쌌다. 아, 나 이거 비싼 건데 짱 짜증나. 뭐야? 너 그냥 초고추장 같아. 야, 맵다 매워. 뭔 소리야? 들어봐. 뭐가? 나란 멍청해. 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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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이렇게 입으면 좀 헌팅하다. 이거 봐, 너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 똑같아. 아우 눈 아파. 똑같아. 아우 눈 아파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너 뭐 온다? 아. 아 나 진짜. 아니 월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호로닥다 다 빠져나가. 아 나 진짜 인생 에라이 아이씨. 아야 은지야.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도 아직도 그런 상스러운 말을 써. 고쳐야 되는데. 네. 말이 곧 품격이야. 그래, 그치, 그치, 맞아. 어? 맞아. 기분 풀고 빨리 이거 조개구이나 먹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진짜. 오, 맛있겠다. 아, 왔다가 씨! 깜짝 놀랐다. 진짜 조개 같은 경우를 봤네, 진짜. 조개 아가리를 그냥 확 찢어버릴래.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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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시원하다. 야 나 지금 육장이 할머니 수제국밥 온 줄 알았어. 야 나 귀스피 나. 나 야 귀스피 맛있을 것 같아. 야 그래 건배를 한번 하자. 아, 나, 그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장 증가구. 어머머 얘 봐라. 야 전수희 술을 왜 이렇게 먹어. 술도 못하는 게. 야 너 그래 좀 꺾어 마셔. 응. 야 내가 무슨 술을 못 마셔. 아, 뭔 소리야. 야 우리 셋 중에 술 너가 제일 못 마시잖아. 적당히 먹어. 그래 너 너무 그래. 많이 취하잖아. 진짜 어이없네. 아유 진짜. 어머 얘 왜 이래. 야 잘 마신다. 내가 무슨 술을 못 마신다 그래. 얘 이상한 자존심을 부린다 얘가. 응? 너네 술 차면 내가 맨날 대리 불러가지고 너네 다 태워서 보내주고 그랬잖아. 야 얘 술 늘었다. 어머머 진짜 어이없네. 우와 얘 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얘 술이 언제 이렇게 늘었어? 아 누가 변기 뚜껑을 닫아놨어. 와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 아니야. 야야야 야. 화장실 아니야. 야 이거 타짜의 그 아줌마도 아니고 여기서 오줌을 왜 싸는 거야. 여기 팔뚝이가 열린 것도 아닌데. 아유, 아, 뭐야 떴어. 아 선영이 거의 도착했다고. 아 선영이? 아 네가 불렀어? 아 근데 선영이가 좀 약간 아유 아니야 됐어. 야 근데 너도 진짜 사이코다. 선영이 불러놓고 왜 욕을 하는 거야? 몰라. 아니 아니 왜 그러는데 선영이랑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그래. 다 꼬인 거야?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걔가 성격이 약간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유난을 떠니까 내가 약간 좀 그게 안쓰러워서 얘기하는 거야. 나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지. 걔 그런 거 있어. 걔 저번에도 종이에 손 배웠다고 엄청 유난 떨었잖아. 걔가 유난이라니까. 그래. 얘들아 유난이야 유난이야. 선영이다 얘 선영이다. 아 선영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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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유 유난이다 선영아. 아니 무슨 조개구이 집 한다고 소화기를 그렇게 갖고 와.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이거 소맥기겠는데? 와! 왔으니까 한잔하자. 그래, 하자, 그래. 선영이가 한마디 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정 증가구. 다 행복하다. 너무 맛있어. 조개 껍질 먹고 그녀의 목에 걸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야, 죄송해요. 봤어 봤어? 저 남자가 내 정수리 터치한 거? 야 미쳤다. 이거 플러팅 터치야. 미쳤다. 진짜 정수리 터치 아니야. 너가 오늘 누진스에 바지 입고 와서 그래. 맞네. 네가 오늘 초고추장이라 그래. 아~ 아니야 너 오늘 저 방향제 때문이야. 아 그럼 뭐 화이트 머스크야. 너 때문에 블랙체리야. 아 블랙체리야? 블랙체리야.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남자들이 막 부른다. 너 어디 아파?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아니 걱정 안 해.
왜 그러는 거야 얘? 저기요? 진짜. 아, 제 폰 번호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진짜. 누가? 아, 진짜. 어머. 누가 요즘 볼펜 들고 다녀? 제 번호예요. 됐죠? 미쳤나 봐. 내가 해결했어. 저기 나도 해결했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조개가 많은데 저희랑 같이 조개. 저기요. 진짜. 아 난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미치겠다 진짜. 저기요. 그쪽에 아무리 그래도 그쪽 어장에 저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았어. 나는 멍청이. 야! 진짜 멍청이에요, 진짜 멍청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수희라고 하고요. 저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깊어가지고 화 같은 거 잘 안 내거든요. 맞아. 화를 안 내, 얘가. 오늘 제니 스타일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제니가 아니고 죄인인가? 오,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신다. 근데 혹시 동안이란 소리 많이 듣죠? 조금. 35? 아, 저 29살인데 35살로 보셨구나. 주름살이 좀 자글자글해서 그런가? 아니면 좀 다크서클이 심해서 그런가? 수희야. 아, 나 모공이 넓어서 그렇구나. 아니야. 맞다. 그러니까 나를 29살인데 35으로 보셨구나. 아, 제 모공 되게 넓거든요. 들어 사실래요? 당 3개 하듯이 2개.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야. 때리세요. 반가워요. 어머, 커플 벨트네요. 이것도 우연인가? 빠바바 빨간 맛. 궁금해 하니. 잘났네요. 혹시 어떤 스타일의 여자 좋아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빨간색이 어울리는 섹시한 여자를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시구나. 아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오, 섹시한데요? 아, 이게 레자라서 그런가? 아, 더워. 오, 섹시해. 아, 더워. 오, 섹시해. 더워. 송충이가 있어요, 송충이. 어머. 아, 이거 재물을 잠깐만. 여의나루 안사수에서 베렛나루 있는데. 어떻게 라임이라도 같이. 아니, 죄송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아, 예, 그러면 그쪽 분은 좀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아, 조금 뜬금없지만 저는 미녀 대회 나갔던 분을 좋아해요. 미녀 대회 나갔던 분 되게 유니크하다. 그러니까. 옛날 리진호 어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진호는 장난감이 아주 많아 전국 어린이들이 진호와 놀기 위해 개떼처럼 몰려들었는데. 아유 도련님. 아이 도련님. 아이 돼지 저금통을 다 뜯어가지고 이거 돈을 갖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쓰시려고? 아 나 그냥 친구 사귀고 싶어. 친구 사귀면 나 이거 돈 다 주고 싶어. 친구한테 이 돈을 다 준다고요? 어 웃긴 애들. 아 그냥 웃기기만 하면 돼요? 응. 아 제가 오늘 몇 명 불러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진짜 웃긴 애들이지? 아 조금 많이 웃긴 애들이에요. 알았어 빨리 예. 불러줘 그러면. 여기 좀 앉아서 그럼 보세요. 응. 첫 번째 친구들은 이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둘이 같이 콤비래요 콤비. 콤비? 예, 예 한번 보시죠. 자 시골에서 온 두 친구 나오시오. 장난감. 잉어링이죠? 이진호 다녀. 잉어링이죠? 이진호 왔는데? 이진호신데? 이진호인 것 같은데? 이진호군요. 이진호 왔니? 이진호인데? 이진호 같은데? 이진호 아니죠? 잘 보니까 이진호요. 이진호군요. 이진호인가 아닌가? 이진호시죠? 이진호 좀 왔니? 예예. 우리 도련님을 재밌게 해주면 됩니다. 아 저는 그런 재주는 없고요. 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그 비보잉 나이키 하면서 이진호 씨 그거 할 수 있어요. 어 비보잉 나이키 하면서 예, 비보잉 할 수 있어요. 나이키. 야 나이키 못해. 너 할 수 있잖아. 야 내가 나이키를 언제 해? 나 한 번도 안 해본 적 없어. 잘하잖아. 나 나이키 못한다고. 야 그거 왜 못해? 이렇게 해갖고 이진호 씨죠? 이렇게 해갖고 이진호 씨죠? 이진호 씨죠? 이거 왜 못해? 아이 친구는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 아 예.
뭐 저는 잘하는 거 없고요. 아, 이 친구가 그거 잘합니다. 에이? 그 장모님이 사위를 위해서 씨암탉을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그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는 그 씨암탉 연기, 얘가 그걸 그렇게 잘해요. 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너 그 당 연기 잘하잖아. 당 연기. 당 연기를 어떻게 해. 아니 너 잘하잖아. 못해. 야, 그 당 연기 그걸 왜 못해, 그 쉬운 거를. 오야, 저 저 닭 새끼 내가 잡아야겠다. 어? 대련님 어디 마음에 드셨습니까, 대련님? 아니, 아 마음에 안 드셨어요? 다른 친구 만나보자. 아, 이 친구는 진짜 재밌는 친구입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외계인이 그 이 친구를 막 납치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아 그래? 예, 한번 보시죠. 자, 외계인이 납치하려고 하는 친구 나오시오. 진호야 장난감 좀 줘. 돈 빠지죠, 돈 좀. 저러시죠. 임재범, 임재범. 장혁입니다, 장혁. 장혁. 하나도 안 뜨겁던데. 얼마나 좋아! 이게 어디가 장혁이야? 얼마나 좋아! 에? 뭐야 이게. 조씨. 아, 굉장히 심하시죠. 아, 으부부 이거 할 때는 좀 줄 줄 알았고. 어? 아, 이거 고생 안 시키면 얼마나 좋아! 이게 뭐야. 아이. 아저씨, 나 딴 친구 또 불러줘. 이 친구는 오늘 진짜 안 나온다고, 그렇게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데리고 나온 친구입니다. 전국 군대에서 우승을 한 친구. 자, 나오시오! 예쁘다. 후이 오빠야. 오빠 엉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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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똑. 후이 오빠. 엉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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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앞에서 백이실타게 했어. 비실타게 했어. 하지 마세요. 나도 거기 있으니까. 오빠야, 호요 오빠야, 내 사랑을 웅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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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코. 오늘 오빠를 위해서 올리 오빠를 위해 준비한 쌍 아이유 노래 준비했어요. 누구 노래? 아이유랍니다. 아이유. 아이유. 발음이 왜 저래요? 야, 오늘은 오늘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아, 매시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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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서 너무 좋아. 매시멜로우. 매시멜로우. 우와. 아우. 아, 나 금요일에 만나요. 그것도 해줘. 금요일 만나요. 어, 그거는 여정이 없어. 아, 그거 해줘. 네, 도련님이 금요일에 만나요를 듣기 원하십니다. 어? 금요일에 만나요. 오, 예. 아니 그거 갑자기 나 없어요 그거는. 하! 이빵주 금요일. 뭐요? 이빵주? 이빵주 금요일? 이번 이빵주는 뭐야? 아, 이번 주. 이빵주? 금요일엔 시간 어때요? 어, 나는 쏘삐지. 어, 그러면 월요일은 어때요? 너를 쉽게 안 한다고 했잖아. 노래를 모른다, 선배님. 뭐? 나 그거 뭐 하는 거야? 잔소리 해주면 안 돼? 아니. 잔소리. 아니, 호야 오빠야. 잔소리.
잔소리. 보여줘. 아, 앉아서 해줘. 앉아서. 다 그냥 해봐 한번. 하나부터 율까지 다 너를 위한 소리. 내만 듣지 너는 그냥 잡소리. 아, 나 다른 친구 보고 싶어. 다른 친구. 예. 뭐 하는 거야 시키야. 이 친구는 진심으로 자기 순서를 앞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억지로 우겨가지고 끝에 배치한 친구들 정말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자, 북에서 온 친구, 박수를 받으면 더 미치는 친구 나오시오. 조금 더! 여러분들! 조금 더! 이봐! 마음껏 뽐내보시게! 더 기대하시게! 제가 알기로 이 친구는 못 웃기면 무대에서 안 내려가는 친구입니다. 알고 있지. 진우야 놈도 슬렁슬렁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네 망했다. 나도 알아. 그걸 누가 모르네. 진우야. 아, 나 이 코너에서 좀 빼줌. 장나. 우와 에너지다. 어? 자 이제 준비합니다. 정말 죽고 싶구만. 이거 앞에서 다들 개처럼 지져놨어. 진호 동무를 불러내기가 아주 쉽지 않겠어. 남태령 동무, 이거 뭐 좋은 방법 없네? 이건 어떻습니까? 뭐 이거? 그거에 괜찮구만. 좋아. 그 방법을 써야겠어. 자본주의 문화로 리진호 동물을 불러내갔어. 음악 주라. 리진호 평양 어때? 계속 하고 어때? 진호야 백두산 어때? 압록강 어때? 개막원 어때? 북한산은 북한에 없지. 시누지 순대도 시누지에 없지. 네가 준 아이디어 개박 살려서. 아이 왜? 어 왜 저기가 해놓고? 옹코. 지산놈. 지가 짠 개그가 안 터지니까 피주머니를 하나 끼고 다니. 게이 페이. 진짜 뱉었어. 나쁜 놈. 부르님, 지금 북에서 재밌는 친구가 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 자, 북에서 온 친구 나오시오. 이 친구는 박수와 함성을 받으면 아주 미친 듯이 개그를 한다고 합니다. 안 되겠구만. 북한에서 유행하는 류진수라는 가수의 노래를 끌어내야겠어. 진우 동무를 불러보겠어. 음악 주라. 오마이 오마이가 오마이 오마이가 오마이 오마이가 진우 동무랑 놀래. 오빠야 아바이 아바이가 아바이 아바이가 아바이 아바이가 진우 동무랑 오빠야 오빠 나도 잘하자. 응코 응코 뒤통수가 접혀있는 게 아주 귀엽구만. 금강산도 이럴 수가. 금강산 독이 왔어요. 금강산 소품도 안 생겼다. 소품 안 생겼어. 소품 안 생겼네. 내 전화기가 어디 있지? 그거를 안 저러기... 갖고 오냐 임마. 소품 안 생겼어. 아, 안 돼. 아.
오야 오빠야. 이럴 수가. 웅코. 당에서 나를 호출했구만. 오야. 뭐해? 아! 오야 오빠야. 오야. 아! 오야. 아!